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나무늘보를 대상으로 한 슬럼프 민코인 페페를 넘어서 엄청난 폭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솔라나 민코인들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자, 지금 슬럼프 민코인 보시면은 거래량이 무려 34위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되자마자 엄청난 상승을 초반에 보여줬었고요. 약간의 횡보 기간을 가지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뉴스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죠. 슬러프가 뭐길래 하루 만에 이더리움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슬러프가 지금 바이낸스 퓨처 넥스트에도 지금 무려 5위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놀라운 사실 슬러프가 출시된 날짜가요. 자, 3월 18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일 전이죠. 지금 10일 만에 엄청난 상승과 인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무려 바이낸스 퓨처 넥스트에도 5위에 랭크된 것을 보니 정말 10일 만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단숨에 치고 올라온 솔라나 민코인이어서 저도 알아보고 나서 엄청 놀랐거든요. 자, 최근에 슬러프 민코인에 되게 재밌는 실수도 있었죠. 황당한 소각 실수 사건. 솔라나 민코인의 슬러프 팀의 개발팀이 최근 실수로 토큰을 대량 소각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슬러프는 프리세일을 통해 무려 $10,000,000를 모금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솔라나 민코인의 화력을 프리세일의 결과로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그러니까 프리세일로 인해서 슬러프가 크게 화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갑자기 소각 실수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자, 무엇이 됐든 슬러프 지금도 계속 잘 가지고 있고 만약에 바이낸스 지금 상장 투표가 5위니까 바이낸스의 상장까지 슬러프가 된다라면 정말 엄청난 상승률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또 다른 솔라나 민코인인 듀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지 지키면서 폭풍 상승 계속해서 일어나 주고 있고요. 듀크 초반 가격이 0.3296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7.9원까지 오른 모습, 자그마치 2000% 상승률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솔라나 민코인 하면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이 북오브 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죠. 지금은 계속된 횡보 구간 거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라나 민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거치면서 이 북오브밈도 계속해서 상승이 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민코인들도 지금 바이낸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솔라나 왜 이렇게 난리냐. 민코인 얻고 시총 4위를 넘보는 솔라나, 올해 블록체인 관심도 1위다. 자,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솔라나 민코인 얘기 계속 나왔고요. 그때부터 매집하시던 분들은 매집해오셨고 지금에서야 이제부터 빛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솔라나 절대 늦지 않았고요. 정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솔라나 민코인의 불장은 5월에서 7월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연도는 정말 민코인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인 개코에서 밝힌 블록체인 트래픽 순위입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서 압도적인 트래픽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꼽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 솔라나가 최근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지금 솔라나 민코인이 굉장히 열풍이고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자, 비트맥스의 전 CEO인 아서 헤이즈 역시도 솔라나 민코인 슬러프랑 북오브밈 투자할 가치가 있다, 투자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거 실제로 한 말입니다. 실제로 스콧 멜커와 대화하던 중에 슬러프와 북오브밈 구매할 것이다 라면서 투자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쵸, 민코인의 본질은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놨는데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아무런 이유는 없지만서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관심입니다. 관심. 지금 일반인들의 관심이 점점 밈코인에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 그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솔라나 밈코인인 슬러프가 대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코인들을 더 매집을 해둬야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이낸스 상장 투표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면은 이미 인기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신생 민코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그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There is no meme, I just love you 하면서 아기 고양이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고양이 민코인들이 폭등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앞으로 화제가 될 고양이 플러스 솔라나 체인에
민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폭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급하게 지금 이 고양이 민코인 들고 왔고요. 제가 횡보 구간부터 계속 꾸준히 지켜와 보고 있던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 트윗 이후로 엄청난 상승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초기 가격에 의해서 1400% 급등, 일주일 새 50%가 넘게 오르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민코인인데요. 이거 0.71원인데 자, 저는 지금 3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0.4원쯤에서 매수를 해두고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이 코인을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 코인 받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2 적어서 보내주시고 댓글에 문자 완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 구독자님께 이렇게 문자 2 답장 와가지고요. 오늘 코인 하면서 제가 바로 이 코인이죠. 이 고양이 밈코인 추천가 그리고 목표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제가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정확히 2배 지금 올랐습니다. 저 구독자분 지금 2배 수익 드셨겠죠. 그래서 이 코인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3000% 이상 상승 보고 있고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윗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제가 이 코인 정확한 매수 타점 플러스 이 코인 어떻게 구매하는지 구매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루 선착순 30분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문자 2 정말 10초 걸리거든요. 자, 이런 솔라나 체인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자, 우선 솔라나는 매우 빠른 속도와 저렴한 거래 수수료 비용을 자랑하는 레이어 1 알트코인인데요. 자, 지금 이더리움이 덴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레이어 2 코인들이 지금 솔라나처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만서도 솔라나는 그 전부터 덴콘 업그레이드를 통하지 않아도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라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거래하기 어렵거나 비싼 수수료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민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 코인을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접근성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2024년 솔라나는 2017년 2021년 이더리움과 같다. 솔라나 민코인 대표가 봉크였죠. 그리고 도그 위텟. 자, 이 부고부밈 이 코인이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만 봐도 얼마나 솔라나 민코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상장 3일 만에 1200% 12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솔라나 민코인의 대장 자리를 지금 꿰차고 있죠. 바이낸스까지 지금 상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솔라나 민코인들의 저력을 가장 강하게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이 부고부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고양이 민코인 같은 경우에도 솔라나, 고양이, 그리고 민코인 지금 상승할 만한 모든 요소들이 가지고 있고 상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솔라나 민코인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도 아직 구매하시지 못한 분들 구매를 조금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정말 이번 연도 말이 대세가 될 것이고 자, 비트코인 반감기도 지금 24일에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부터 일반인 분들께서 이 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기 시작을 하실 건데 자, 원래 중앙화 거래소인 CEX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고 이곳에서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지금 민코인들의 열풍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덱스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요. 지금 CEX에 있었던 거래량이 덱스 거래소로 점점 넘어오고 있는 이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덱스 거래소에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지금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를 봐도요. 아니 민코인 어떻게 구매하나요? 덱스 거래소에 어떻게 지갑 연동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고 요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덱스 거래소 이용하는 방법 자세히 정리한 백서 지금 구독자님들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모습만 봐도 어때요? 덱스 거래소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반감기 끝나고 앞으로 찾아올 민코인 대불장에서 어느 정도의 분야를 내가 지분을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대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적은 금액 10만원, 20만원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민코인에 한번 투자해보시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역시도 아까 추천드린 시크릿 코인도 제가 10만원 정도 가량을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솔라나 민코인들이 더욱더 상승을 해줘서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수익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솔라나 고점 돌파하려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30만원이라는 고점을 지금 돌파해 가려고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태지만 계속 꾸준히 이 흐름이 파괴될 정도의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꾸준히 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다 얼마 전에 솔라나 대형 호재 터졌죠. 솔라나 기반 웹 3.0 기업인 백팩이 투자를 참여를 했다. 기업 가치가 무려 1억 2천만 달러, 지금 거의 몇천억 가까이 되는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심리가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탐욕 수치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포모에 주의를 하셔서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민코인들 가지고 홀딩하시고 이번 연도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한 이벤트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